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NVMe M.2 SSD입니다. 1TB 짜리고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히타이? 하이타이? 앞에 또 Z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국산 SSD예요. SSD 하면 우리 유명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부분 반도체 그 낸드 프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주로 낸드 프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보통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중국에 있는 YMTC라고 하는 YMTC 맞죠? YMT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낸드 프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구성한 SSD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삼성이 이 반도체에선 최고다. 뭐 최근에는 하이닉스도 메모리를 이용해서 SSD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이 있죠. 요즘 뭐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들도 주로 만들고.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오던 그런 브랜드들은 많이 사서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꽤 많이 써봤고요. 지금 현재는 D램이나 낸드 프래시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메모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칭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 YMTC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근 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검증을 해볼 수는 없어서 솔직히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또 선뜻 돈 주고 사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항상 망설여졌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였는데요. 최근에 국내 공식 딜러가 생겼어요. 젬스톤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AS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리뷰에 응모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때문이 제일 클 거예요. 1TB 짜리에 그 다음에 뭐 읽기 속도가 3500메가 퍼세크니까요. 상당히 빠른 SSD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의 동급에 해당하는 삼성 SSD를 본다 그러면 아마 970이나 980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SSD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도 한 번도 사서 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좀 속도가 늦더라도 크루셜이나 이제 마이크론닉스 뭐 마이크론이죠. 뭐 거기서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 회사는 아마도 낯서실 거예요. YMTC라고 하는 회사는 낯서실 텐데 미국의 마이크론에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영입되어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그 단순히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시설 라인들을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물론 보편화됐다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신규 업체가 나 반도체 할래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이런 건 또 잘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아주 떼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를 만들었다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꽂아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한 1-2주 이상 써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영상에 붙여서 설명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내용물을 보죠. 박스는 생각보다 깔끔해요. 뭐 이런 박스야 뭐 이제 별로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갈 것까지는 없죠. 그래서 지금 실드를 뜯었고요. 시리얼도 있고 워런티는 5년이고요. 속도는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꽤 빠른 것 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뭐 모양이야 뭐 똑같죠. 뭐 SSD가 뭐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짜잔, 퀵스타트 잘 연결해서 쓰세요라는 내용이 있고요. 노트북 연결하는 게 주로 나와 있네요. PC 연결하는 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전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방열판이나 이런 거 따위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PCB 기판은 생각보다 꽤 내구성 있게 만들어져 있어 보이긴 하네요. 요거를 스티커를 한번 살짝 띄워 볼까요? 오, 띌 수가 없게 되어있네요. 도대체 너는 뭘로 되어 있느냐? 짜잔, 아하. 예, 컨트롤러는 뭐 SM2262 엔지니어, 요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요 D램도, 아 이게 YMTC 마크군요. 상당히 많이 보던 마크네요. 제가 어디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컴퓨터에선가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그냥 써보면 되겠죠. 자, 테이프는 다시 붙여놓고요. 요거를 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번 속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한 1, 2주 동안 한번 빡시게 돌려보고, 그리고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말씀드린 요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NVMe M.2 포맷을 가지고 있는 SSD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요 제품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었던 SSD 메모리랑 비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PC 쪽에 관련돼서 비교 테스트까지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SSD 메모리 중에서요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이크론에서 만드는 크루셜 P1이라고 하는 1TB 짜리 그 SSD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뷰안에서 나온 NX2200A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지타이에서 나오는 PC005 액티브, 요거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스펙상으로는요, 마이크론에서 나오는 거는 1TB 짜리 거예요. 제가 테스트한 거는. 그리고 리딩 속도는 2000Mbps고요. 라이팅 속도는 1700Mbps입니다. 얘는 QLC로 되어 있고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게 PCIe 3.0 지원하고요. 곱하기 4개 4포트 가능한 이 형태를 지원합니다. 리뷰한 거는 2TB예요. 얘는 스펙이 저 용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용량이 늘어나면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로 비교를 했고요. 얘는 리딩 속도가 3400Mbps고요. 라이팅 속도는 3000Mbps예요. 속도나 이런 거는 지금 오늘 비교하고자 하는 얘랑 거의 비슷한 스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TLC 방식이고 역시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타이 PC005는요 스펙상으로는 저희가 오늘 테스트한 거는 1TB 짜리예요. 1TB인데 리딩 속도는 3500Mbps 짜리고 라이팅 속도는 2900Mbps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LC 방식이고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비교를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두 대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둘 중에서 좀 나은 스펙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만 결정을 했습니다. 편집용으로 쓰는 PC를 오늘은 테스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PC의 스펙은요, AMD Ryzen 9이고요, 12코어짜리고요, 4.15기가헤르츠로 했습니다. 뭐 오버클럭킹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꽂아놓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48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 64비트 최신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펙하고 실제 측정한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탈 거고요. 최대한 그런 요소들을 줄이려고 바로 꽂아서 그 즉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스펙 테스트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얼마가 떠 있는지까지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모델은 P1인데요. P1은 속도가 조금, 뭐 원래 스펙상으로도 속도가 조금 낮았죠. 그래서 결과가 조금 낮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예요. 크리스탈 메이커라고 하나요? 그 하드디스크 속도 측정하는 거랑 ATTO, 아토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두 가지 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디폴트만 건드려봐서 옵션도 건드리지 않고 인스톨한 그대로 그냥 돌려봤습니다. P1은 리딩 속도는 크리스탈에서는 821.33Mbp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속도는 798.87Mbps. 요거는 여러 번 테스트 결과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만 그냥 뽑았어요. 제일 낮은 수치랑의 변화도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긴 하는데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 안에 자세한 수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토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는 786.76Mbps 읽는 속도가요. 그리고 라이팅 속도는 763.30Mbps가 나왔습니다. 측정한 온도는 27도 정도가 나왔어요. 리뷰한 NX2200은 크리스탈에서는요, 읽는 속도가 3122.84Mbps, 라이팅 속도는 2990.87Mbps가 나왔습니다. 아토에서는 리딩 속도가 3.24가 나왔어요. 라이팅 속도는 2.79Gbps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지타이 PC005는요, 리뷰안보다 조금 더 나오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측정한 거에서는 3309.03Mbps가 나왔고요, 라이팅 속도는 2977.55Mbps가 나왔습니다. 아토로는요 조금 덜 나와서요, 3.26Gbps가 나왔고 라이팅 속도는 2.79Gbps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테스트하면서 저도 하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사용했던 PC의 메인보드는 게이밍 그 카본 8입니다. 그 AMD B450 칩셋을 사용하는. 근데 얘가 그 SSD 슬롯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PCIe 3.0 4포트 짜린데 또 하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꽂으니까, 느린 거에다 꽂으니까 속도가 1500 정도로 다 고정돼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나서 지금 그 SSD 메모리 위치를 다 재조정했어요. 컴퓨터 두 대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PC 공부를 한 거는 정말로 오랜만이네요. 오늘 테스트 결과는 이래요. 그래서 속도 테스트까지는 봤어요. 결과적으로 속도 테스트라는 게 나와 있는 스펙 수준에서 정확히 재현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장시간 사용하면서 그대로 유지만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자주 해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긴 하죠. 요번에 스펙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하나는 계속 꽂아놓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의 폭이 거의 뭐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계속 고르게 나오더라고요. SSD는 제 경험적으로는 뭐 일주일, 2주일 써봐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맞아요. 대략 한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 정도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써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5년 워런티가 지원이 되고 국내에 AS 센터가 있습니다. 잼스톤 코리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잼스톤 코리아에서 AS를 다 진행해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 SSD도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좋은 조건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정도 더 써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 밑에 영상에 댓글을 올리거나 혹은 또 좋은 점이 또 생기면 그 밑에 또 달아서 정보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빨라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려한 스펙이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신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아주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스펙에 나와 있는 어떤 종류의 메모리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AS를 진행해줘요. 이건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용하다가 그 물량이 발현될 가능성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5년 워런티를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단점은요,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반도체 사업을 다 접어야겠다, 혹은 돈이 없어서 뭐 문을 닫아야겠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망하지 않을 회사인 건 분명한데, 특히나 중국 회사는 망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발음하기도 좀 까다롭고 외우기도 좀 까다롭고 아직은 인지도도 좀 낮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장이 신생 반도체 공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제품이 고르게 좋은 수율로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있는 거죠. 워런티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단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떠나서 뭐 가격이 싸니까 그 정도라면 뭐 감수하고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매 방법이 아직 쉽진 않습니다. 시장에 널리 막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젬스톤 코리아 자체몰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딜러사들이 이제 계속 확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하거나 자료 검색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제품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SSD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같이 지원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회사들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자기네 제품에 쓸 수 있도록 그 약간 OEM 버전처럼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SSD나 저장장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향후에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뭐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젬스톤 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지타이 PC005 액티브라고 하는 NVMe M.2 스타일의 1TB 하드디스크라고 하면 안 되죠? SSD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밖에 뭐 별다른 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테스트도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